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안준한입니다. 사실 제가 1회 때는 이 자리에서 강연을 했었습니다. 중국의 한국인 1회 때 세 번째 세션에 두 번째 정도의 강연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분위기가 지금 나는 것 같아요. 제가 앞에 딱 섰을 때 이미 다 관중들은 피곤에 쩔어 있고 내가 왜 여기 있고 앞으로 뭘 더 해야 되느냐. 그래서 그때 강연을 할 때는 참 그게 되게 답답하고 어떻게 이 시간을 풀어야 되지라는 게 있었는데 아마 세 분도 이 자리에서 강연을 하실 때 그런 걸 좀 느끼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시간까지 이렇게 남아있으신 분들은 정말 열정이 대단하고 아마 이 시간까지 남아서 들으시는 이야기들이 더 값진 것들이 돼서 아마 많은 걸 얻어가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또 여기 앞에서 지금 이렇게 열심히 듣고 있는 학생들 보니까 더 그런 마음이 들고요. 우선 사실 제가 이제 맡은 세 번째 세션은 중국과 비즈니스 학이라는 큰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들으셨던 내용들이 대부분 각 산업별로 어떻게 중국에서 이 중국의 상황에 맞춰서 그런 비즈니스를 하고 계신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걸 하나로 묶어서 질문들을 하기가 쉽지 않은 그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선 하나하나 올라온 질문들을 좀 이제 답변을 좀 받아보고요. 그리고 나서 전체적으로 좀 묶어서 질문 드릴 수 있는 걸 몇 가지 뽑아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옆에 계신 그 최시훈 대리님께 제가 질문을 몇 가지 드리려고 하는데 우선 제일 처음 아까 보다 보니까 질문이 올라와서 되게 중국에서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계시고 중국과의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계신데 혹시 본인께서는 중국으로 가실 생각이 없는가?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왜 한국에서 네. 중국 비즈니스를 하시는가? 중국 너무 가고 싶고요. 네, 당장 저는 내년 내후년은 중국에 빨리 기회가 있으면 가려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사실은 저는 졸업을 하고 중국에 남아서 일을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좀 안 맞아서 어쩔 수 없이 한국에 들어왔었고 지금 사실 가장 후회되는 건 그때 내 연봉이 조금 적고 처우가 조금 안 좋았었는데 그걸 그냥 조금 더 배운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면 지금의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되어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꼭 중국에 가고 싶다는 생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제 질문 중에 저도 되게 많이 고민을 했던 질문이라 이 질문을 또 뽑게 됐는데 사실은 저희가 중국에 가서 사업을 하고 저도 이제 이미 17년 정도를 중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스타트업이라는 입장과 대기업이라는 입장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 이 자리에서는 용기를 내서 뭔가 다 도전을 하라고 실행을 하라고 하고 가면 사실 내가 얘기하는 우리 회사 이름은 전혀 모르고 상대방에게 내가 하는 일을 설명하기조차 힘든데 뭐 예를 들어 저희가 흔히 잘 아는 S모사 뭐 그리고 또 계시는 L모사 이런 이름들을 사실 댔을 때 조금 더 쉽게 풀리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러면 뭐 대기업 관점에서 혹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경험 관점에서 작은 기업 스타트업들은 도대체 어떻게 그것들을 헤쳐나가야 될지에 대해 얘기를 좀 해줄 수 있을까요? 사실 LG생활건강에 오기 전에 저는 중국 쪽에 뷰티 역직구 서비스라는 비투링크라는 스타트업에 네 달 정도 있었어요. 근데 저는 네 달 만에 퇴사를 했죠. 왜 했느냐 하면은 너무 어려워서였습니다. 그만큼 스타트업의 중국 비즈니스는 너무 어렵고 저는 콘진원이나 디캠프에서 중국 진출하는 기업들, 중국 진출하는 스타트업들을 계속 도왔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어려운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제가 발표 내용에도 말씀은 드렸지만 뭔가 하나 정도 용기를 드릴 수 있는 말씀,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가능성이 높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자꾸 큰 얘기를 하지 말고 좁은 시장, 내가 타깃할 수 있는 조그만 것들에 대해서 내가 확실한 강점이 있다는 거를 중국에서 가장 어필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리고 뭐 중국 시장 규모가 엄청 크고 인구도 많고 이런 이야기는 사실은 스타트업한테는 사실 크게 관련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중국에서 정말 10명의 고객, 100명의 고객 이렇게 확보해가는 그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가진 차별점을 중국에서 어떻게 되게 뾰족하게 어필할 수 있는가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사실 뭐 이 질문하고 빗대어서 말씀을 드리면 여러 가지 이해 안 되는 상황들도 있을 수 있고요. 사실 그 전에 학생도 겪으셨지만 저도 중국에서 정말 뭐 17년 동안 학생이었던 시절도 있고 뭐 대기업 주재원이었던 시절도 있고
저희 개인적으로 창업을 해서 사업을 하는 그런 시절까지 저도 같이 겪고 있는데 그때그때마다 주변의 사람들이 달라지고 환경들이 달라지니까 저도 그걸 극복하는데 시간들이 걸리기도 하더라고요. 뭐 중국어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본인은 현장에서 그런 것들을 겪었을 때 어떻게 해결을 하시는지 특히나 이제 한국보다는 중국 혹은 중국 문화, 중국 사람들과에서 말씀을 해주실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세 번째 내용이 열받지 말기, 포기하지 말기였는데요. 정말 한국의 기준에서 봤을 때는 이해 안 되는 일들 그리고 내 상식선에서 이해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았었고 사실은 합작영화를 진행을 하면서 모두가 처음 하는 양 국가에서 제작사가 투자를 해서 뭔가를 만든다는 거는 아무도 안 해봤던 일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사실 너무 많이 싸웠어요. 저는 그냥 당일에 뭔가 불합리한 걸 들으면 무조건 가서 싸우고 전화로도 막 큰소리치고 이런 걸 많이 했는데 그런 것들이 지나고 그리고 스타트업들이나 중소기업들이 중국에 진출하는 걸 보고 실제 제가 대기업에서 되게 안정적으로 일을 처리를 하고 추진을 할 거라고 생각은 하기 쉽지만 저도 신사업이기 때문에 열에 아홉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더 많아서 이런 실패들이나 좌절되는 것들을 겪다 보니까 이제는 약간 당장 이게 내가 화나더라도 조금 있다가 몇 시간 뒤 혹은 그 다음 날 아니면 그 다음 주에 보게 되면은 그 사람들 말이 어떤 부분은 또 이해가 되고 빨리 그걸 내 자존감을 회복으로 아까 이재철 전문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내가 안 된다고 해서 풀이 죽어있지 않고 빨리 내 리듬을 회복해가지고 다시 한번 시도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내 내성을 되게 길러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도 뭐 위챗에서 얘기하다가 말 안 되는 말이 툭툭 튀어나오면은 화가 많이 나요. 근데도 예전에는 이랬는데도 좋아졌으니까 그리고 예전에는 이런 말들이 틀렸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중국 현지에서는 이렇게 했었어야 됐으니까 라고 계속 겪다 보니까 요즘은 조금 더 이렇게 감정을 컨트롤하고 이성적으로 대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제 남기범 대표님께 이제 질문 몇 가지 드리고 싶은데 사실 저도 오늘 듣고 되게 많이 놀랐고 되게 오랫동안 사실 그 뭐 K-뷰티란 용어나 화장품 이게 뭐 이제 최근에 사실 용어로서 존재를 하는 거지 실제적으로 한국 화장품 혹은 한국 제품들이 중국에서 뭐 승승장구라기보단 쭉 이렇게 오랫동안 사실 흐름 속에서 산업에서 포지셔닝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사실 전에 들어서 이미 대가이시고 유통의 전문가 이런 등등의 얘기를 워낙 많이 들어서 오늘 그런 얘기들이 강의를 통해서 많이 표현된 것 같아서 너무 다행인 것 같고요. 사실 근데 몇 가지가 뭐 화장품 혹은 유통 등들에 대한 질문들이 되게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 먼저 뽑아보면 실제로 뭐 얼마 전까지 뭐 K-뷰티 한국 화장품만 무조건 팔리고 한국 화장품 하면 막 다들 사갈 것 같고 실제로 아직까지 뭐 면세점 가면 화장품 포장 풀고 가방에 넣어가기 바쁘니 중국 가면 다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고민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관점에서 이 질문과 뒤에 있는 질문들을 좀 종합을 하면 유통 전문가로 속은 중국에서 화장품을 유통하는 것에 대해서 경험적으로 보셨을 때 어떻게 하면 그냥 단순한 브랜드가 아니라 그런 유통의 특성과 현지의 상황에 맞춰서 마케팅을 하고 우리의 브랜드를 알리고 혹은 좀 더 세일즈에 도움이 되는 일들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들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거든요. 너무 어려운 질문이었나요? 자영업을 하고 있는 자영업자에게 질문이 너무 과분한 것 같은데요. 제가 느끼는 이 중국에서 화장품 유통은 일단은 과거에 이 질문하시는 분이 얘기대로 과거에는 플랫폼들이 성장을 하면서 브랜드가 필요했고 그 브랜드가 필요하다 보니 그들이 직접 물건을 사입해가고 그들이 직접 내 브랜드들을 소개해주면서 직접 마케팅까지 해줬거든요. 그러다 보니 한국에 있는 브랜드 입장에서 보면 그들한테만 간택당하기만 하면 내 브랜드가 중국에 정착을 하기 쉬웠고 매출도 이루어지기 쉬웠었습니다. 그게 2010년대 초반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시대가 흘리면서 중국의 소비자들도 바뀌고 중국의 플랫폼들도 계속 발전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자기네 그들의 플랫폼들한테 물건을 납품하던 방식은 지금은 뭐 이미 전 세계 브랜드가 다 들어와 있다 보니까 플랫폼 입장에서는 신규 브랜드나 신규 제품이 필요하지 않는 시기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대 초반에는 플랫폼이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 브랜드를 찾았지만 지금은 이미 그들이 다 성장을 했고 또한 한국 브랜드뿐만 아니라 전 세계 유명 글로벌 브랜드들이 다 입점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제품 찾는 시기는 아니라는 게 가장 큰 이유이고요. 두 번째는 소비자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이 돈이 있는 소비자들이 브랜드를 정말 몰라서 누군가가 소개를 해주면 그게 좋은 줄 알고 구매를 했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들도 이 해외 여행이 자유화됐고 또한 이 소득이 많아지다 보니까 전 세계 유명 브랜드들을 다 알게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최근에 90년대생들이 근무하는 사무실을 방문하다 보면 대부분 집에서는 어떤 화장품을 쓰는지 모르지만 그 책상 위에 놓여 있는 기본적인 색조 화장품들, 립이나 아니면 쿠션 제품들은 대부분 럭셔리 브랜드들을 그들은 한두 개씩 다 가지고 있습니다. 뭐 입생루랑이라든지 랑콤 디올 같은. 즉 소비력이 있고 브랜드를 아는 소비자들 형태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뭐 현재 제가 오늘 내용 중에 유통의 변화에 따라서 이 스토리와 아니면 콘텐츠가 있는 유통이나 아니면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유통들이 최근에 대두되고 있다라고 한 것들은 일단 소비자들이 과거에는 MD가 제품을 추천을 해주면 그 제품이 좋은 줄 알고 구매를 했는데 지금은 이미 MD들보다 더 그들 스스로가 제품을 더 많이 알고 있고요. 단지 이 제품이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 그들은 항상 궁금해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백 제품 화장품이 보통 13호, 21호, 23호 이런 형태로 이 미백 제품의 밝기를 표현을 하고 있는데 과거에 그 쇼핑몰들이 MD들이 추천하는 제품들을 하얗게 바르려고 그러면 21호를 발라야 되고 더 하얗게 바르려면 13호를 발라야 된다고 일방적으로 제품 소개를 했다 그러면 지금은 이미 소비자들은 21호, 13호가 하얀 건 알고 있는데 이미 내 피부가 까만데 21호를 바르면 이 겹치지 않고 하얘지는 건 맞아? 자연스러운 게 맞아? 이런 궁금증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기존의 유통 방식대로 일방적으로 소개하던 방식이 자연스럽게 도태됐고 제품들을 문의를 하면 답변을 주고 추천을 해주는 유통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내에서 샤오홍수, 웨이보 이런 마케팅이라고 정의를 했는데 물론 이제 그런 마케팅을 통해서 이 고객들과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뭐 웨이상이나 아니면 타오바오 점포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기반의 쇼핑몰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너무 길게 말씀드렸는데 10초 안에 정리를 해드리면 타오바오를 일반 한국 내 11번가나 옥션 뭐 아니면 지마켓에 있는 개인 상점으로 생각하시면 좀 사상이 좀 다를 것 같고요. 물론 개인의 기반에 두고 있지만 그들은 그들 점포 스스로의 팬덤을 가지고 있고 그들 점포 스스로의 이 팔로워를 가지고 있는 점포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더군다나 고객의 질문을 쌍방향으로 답변을 해줄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다 보니 최근에도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최근에도 각광을 받고 있는 유통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을 오래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몇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한 번에 해주시는 거라 저희 강연 듣듯이 계속 열심히 잘 듣고 있습니다. 그 개인적으로 이제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화장품 외에도 사실 그 전에 중국 들어가셔서 다른 사업도 하셨고 그런 얘기들 좀 해주셨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 실패를 하고 근데 또 다른 기회가 생겨서 또 기회에 도전을 하고 또 실패를 하고 도전을 하는 그런 이제 것들을 볼 수 있었는데 실제로 중국에서 저희는 상상이 안 되는 게 이러한 기회들을 그러면 이제 어떻게 얻게 되는 건지 그런 노하우를 좀 알려줄 수 있는지 개인적으로 네 짧게 대답을 사업을 하다 보면요 그 최근에 각종 정부들이나 아니면 이런 지금 오늘 이런 행사도 아마 스타트업이라고 표현되는 창업에 관련된 얘기를 하는 행사가 많았던 것 같은데 중국에서도요 중국도 많고 한국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사실은 그 반드시 그 자리에 가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창업을 한다는 얘기는 뭐 너무 좋은 일이긴 하지만 사실 너무 외롭고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다 보면 항상 잘 될 때도 있지만 반드시 굴곡이 있거든요. 집에 와이프나 애가 아를까 봐 샤워기 틀어놓고 집에서 혼자 울던 시절도 많았고요. 또한 뭐 사람들을 못 만났던 시절도 많았었습니다. 기회들도 계속 좋은 기회가 왔다가 또 다시 역경이 오기도 하는데 제가 그래도 한
뭐 사업이라는 걸 한 근 20년 가까이 하다 보니까 저 나름대로 노하우는 힘들고 뭔가 답이 없을 때는 최대한 사람을 많이 만납니다. 오히려 힘들고 제가 너무 상황이 안 좋을 때는 누군가 만나자고 그러면 창피하고 귀찮고 뭐 이렇지만 일부러 그럴수록 다시 전화를 해서 미팅을 하루에 4개, 5개씩 일부러 빡빡하게 잡생각이 안 들도록 잡고 그런 노력을 하거든요. 중국에서도 똑같이 그런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힘들면 힘들수록 기회가 바뀌고 세상이 바뀌면 바뀔수록 계속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그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또 새로운 기회가 왔고 그걸 역시 이제 뭐 역시 팔로우업을 해서 지금 사업을 뭐 아직까지는 잘 영위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워낙 유통 전문가시니까 유통 관련된 질문은 하나 정도 더 포괄적으로 드리면서 실제로 이제 한국 쪽에서 또 유통 그러니까 컨텐츠를 만들거나 제품을 만드신 분들이 한국 쪽 유통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시지만 실제로 중국 시장이 워낙 크다 보니까 중국 유통에 접근하고자 하는 그런 뭐 이제 희망이나 욕망이 다 있는데 중국 유통 전문가로서 한국 유통하고의 비교 그리고 그 중국 유통의 채널을 저희가 이제 하는 데 있어서 조금 고려해야 될 점 이런 것들 좀 포괄적으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저는 중국 유통 전문가는 아니고 그냥 자영업자인 것 같고요. 한국에서는 유통을 해보지를 못했고 IT 사업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중국과 한국과의 사업 환경에서 제가 그래도 아직까지 중국에 근 20년 동안 있는 것 중에 하나는 한국은 어떻게 보면 이 파일을 뺏어먹는 시대를 저는 겪었던 것 같아요. 내가 이 사업을 쟁취하지 못하면 또 다른 사업자가 나 대신 쟁취를 하는 즉 정해져 있는 파일을 자꾸 뺏어먹는 그런 형태였는데 제가 중국에 가서 겪으니 파일을 뺏어먹지 않아도 서로 파일을 키워도 아직도 너무 많은 일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나는 동종업계 사람들이 한국 마인드로 초창기 때는 이 사람들이 다 나의 경쟁 상대였고 나의 적이기 때문에 사실은 최대한 말을 아끼려고 노력을 했지만 중국에서는 오히려 한 발짝 더 물러나서 이들도 나의 편이 될 수 있고 이 더 파일을 키울 수 있는 그런 형태라고 봤던 게 저한테는 중국의 가장 큰 기여였던 것 같습니다. 원활한 답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니, 좋습니다. 네, 그 예름 팀장님께 제가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우선 회사 자체가 20번이라는 이제 회사 번호까지 말씀을 하셨으니 어느 정도 초기에 성장을 많이 보셨다는 얘긴데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간단하게 좀 질문은 회사가 성장하는 느낌 그건 어떤 느낌인가요? 일단은 직원 수가 늘어남 을 느낄 때 이제 성장한다는 느낌을 받고요. 제가 20번인데 지금 이제 아까 보셨겠지만 북경 사무실에 170명 가까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매번 이제 엘리베이터를 탈 때마다 새로운 사람이 서 있고 같은 층에 내릴 때에서야 아 우리 회사 직원이었구나. 그래서 저는 사실 이렇게 매번 새로운 사람이 올 때마다 이제 성장한다는 느낌을 받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전엔 저와 같은 직급의 동료였었던 분들이 빠르게 다음 직급으로 이제 타이틀을 달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실 아 우리 회사가 정말 성장하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받는 것 같습니다. 회사가 성장하면 뭐 개인적으로도 더 많은 걸 얻게 되고 복리후생도 좀 바뀌고 하나요? 너무 네, 개인적인 그런 쪽으로요. 네. 네, 그런 쪽도 물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개인적인 말씀을 좀 드리자면 저는 예전에 이제 게임 업계에서 5년간 근무를 했었었는데 이제 클라우드 업계로 옮겨왔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올 때는 일반 어떻게 보면 기존의 회사의 직급을 그대로 유지를 해서 왔었었고요. 근데 1년 만에 팀장 자리를 달았습니다. 뭐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저는 회사가 그만큼 성장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어쨌든 또 베스핀 차이나의 특성상 또 질문 하나 좀 뽑아본 게 클라우드 서비스에 연관된 거잖아요. 근데 저희가 중국 하면 뭐 뭔가 정보도 막 이렇게 유출이 잘 될 것 같고 아니면 그런 데이터나 이런 것들에 대한 뭐 유출 혹은 그 이상의 것들이 사실 고민이 많이 되긴 해요. 특히나 IT 기업 같은 경우는 중국 진출할 때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런 형태의 서비스를 하는 관점에서 혹은 베스핀 차이나가 가진 강점 혹은 중국에서 그런 것들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신지요? 사실 어떻게 보면 괴담 같은 괴담이 중국에서 그러니까 한국 업계에서는 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국의 업체들이 중국에 진출을 해서 이제 뭐 알리 클라우드를 쓰거나 텐센트 클라우드를 쓰면 뭐 데이터가 다 유출이 된다라는 이제 그런 괴담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은 이미 많은 업체들이 그런 중국의 클라우드를 이미 사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업체들도 이제 해외로 굉장히 많이 적극적으로 진출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래서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게 걱정이 되신다고 하면, 중국에도 이제 이런 AWS나 Azure라든지 충분히 외국에 있는 그런 클라우드 기업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려가 되신다고 하시면 사실 많은 선택지가 있기 때문에 네, 크게 우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뭐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고민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 베스핀 차이나 자체 이제 회사 입장에서 현지에서는 또 거대한 또 공룡들하고 또 싸워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저희 베스핀 차이나가 가지고 있는 전략을 저희들이 이제 좀 들으면, 저희가 들어갔을 때 뭐 꼭 대기업하고 싸우는 그림이 아니더라도 중국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지 공부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질문을 드려보고 싶거든요. 네. 사실 저는 이제 회사에서 어떻게 보면 AWS는, 그러니까 저희 회사 구조를 보면 저희는 이제 G 클라우드라는 팀과 D 클라우드 팀이라는 이렇게 팀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어떤 팀이냐면 글로벌 클라우드 팀, 아까 말씀드렸었던 AWS 혹은 Azure라는 그런 클라우드를 서비스하는 팀과, 그리고 도메스틱 클라우드, 중국의 알리윈이나 화웨이나 이런 텐센트 이런 클라우드를 제공하는 팀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일단 첫 번째로 가장 그 시장 상황을 알고 있는 담당자들로 이루어진 팀을 따로 꾸리고요. 그리고 그 담당자들이, 저희는 이제 사실 저희가 이제 일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파트너사와의 관계를 정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알리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이제 알리 담당 파트너사들이 있겠죠. 그래서 저희는 항상 그 알리 클라우드 파트너사들과 정기적으로 미팅도 하고, 혹은 한국에서 이런 업체들이 이제 중국에 와서 알리 클라우드를 쓰려고 한다, 우리가 이제 어떻게 협력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비전을 늘 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저희가 세일즈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제품적 차별점이라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기능상의 차별점은 크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무래도 중국 내의 제품이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굉장히 저렴합니다. AWS나 Azure에 비해 가격이 한 60% 정도 저렴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차별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개별적으로 질문을 조금 드려봤고요. 이제 뭐 남은 패널 토의 시간에는 중국에서 비즈니스를 직접 하고 있으시고, 저희 타이틀도 중국과 비즈니스 하기이기 때문에 제가 뽑아본 몇 개 질문을 공통적으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차례대로 간단하게 말씀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일 많이 보는 질문이실 것 같기도 한데, 중국과 비즈니스 하는데 관시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관시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이 있길래 관시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미, 그러니까 비즈니스 하고 계시는 파트에서는, 혹은 이미 중국을 알고 계시는 관점에서 간단하게 좀 저희 팀장님, 최 팀장님부터 한번. 사실 저는 중국 생활을 하면서 관시가 그렇게 중요할까라는 생각을 했었던 사람인데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관시는 제가 뭔가 어떻게 강압적으로 혹은 어떻게 한다고 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제가 자연스럽게 이제 동료들과 지내면서 느끼는 그런 것들이 관시로 바뀌더라고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전에 360이라는 직장에 있었었는데, 그 직장에서 알게 된 친구들이 있었고, 제가 이제 새로운 회사로 입사를 하면서 그 친구들을 통해서 뭐 새로운 업체를 소개를 받거나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관시라는 거는 저는 뭔가 제가 어디에 가서 무조건 만들려고 한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 제가 현재 갖고 있는 인맥을 다지는 거에서부터 시작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남 대표님 한마디 해주시죠. 저는 사실 관시라는 말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게 중국이어서라기보다는 그냥 사람 살아가는 것 같아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또 아니면 뭐 기업과 기업이 만나서 비즈니스를 하거나 인간관계를 쌓는 건데, 저는 약 중국에서 15년간 있으면서 과거에 한국에서 소위 영업을 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들을 중국에서 한 번도 노력을 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과거 초창기 IT 사업할 때 한국에서는 제 카운터파트너한테 뭐 접대도 해보고 선물도 해보고 이런 것들을 어린 나이에 해봤었습니다.
근데 중국에 가서 그들의 파트너들을 만나는 데 있어서 일단 그렇게 할 능력도 되지도 않았지만 그들한테 물질적인 것보다는 그들이 직장이면 그들이 조직 내에서 승진할 수 있는 좋은 그들의 KPI를 높일 수 있는 서포트를 노력을 했던 것 같고 회사 대 회사였으면 그 회사가 저희 때문에 더 돈을 벌 수 있는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지금의 그 제가 이 사업을 하면서 굴곡이 있을 때 기회가 오는 좋은 뭐 결과물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온 대리님도. 네, 권 씨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중국에서 사업을 하고 나니 중국 현재 있어 보면은 그렇게 크게 들을 수 없는 말이에요. 한국에서 많이 만들어낸 말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은 하는데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되게 약한 그런 인간적인 네트워크들, 뭐 그냥 편하게 만난 친구 아니면은 같이 미팅은 했지만 사업은 잘 안 됐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랑 되게 허심탄회하게 처음에 뭔가 경계하지 않고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하고 툭툭 던지듯이 요즘 뭐하니, 난 요즘 이런 거 해, 이런 것들을 되게 서스럼 없이 중국인들은 그런 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사실 그런 것들은 외국인으로서 좀 배워야 되지 않나. 그래야지 그들이 이야기하는 주제에 같이 들어갈 수 있고 나중에 그들이 필요할 때, 제가 필요할 때 서로서로 이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사업을 하다 보면 안 될 때가 더 많죠. 그래서 안 될 때가 더 많은데 저는 마무리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한국보다 중국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기간 자체가 중국인들은 되게 짧은 게 특성이라 보통은 2년, 3년, 길어도 5년이면은 다른 업종 아니면 다른 회사에서 다른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내가 이번 회사에서 어떤 업무를 인해서 만나서 잘 되진 않았지만 그거를 잘 마무리를 해놓아야지 다음에 가서 내가 그 사람한테 도움을 요청을 해야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다른 위치에서 그 사람한테 도움을 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잘 안 됐다고 해서 그냥 딱 끊는 게 아니라 뭔가 그걸 잘 마무리하는 것도 관계를 디벨롭하는 것 이상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제가 2년 전에 받았던 질문이었습니다. 관 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사실 저도 중국에서 오랫동안 사업을 해보면서 관 씨란 것이 중국어로 관 씨가 되게 좀 특이해서 그런지 미디어에 되게 많이 오르락내리락 하더라고요. 근데 한국에서도 보면 이제 백이라는 용어가 있고 사실 미국이나 유럽 쪽에 로비스트나 로비라는 개념이 사실 거의 비슷하게 쓰일 수 있는데 중국 비즈니스에서 관시를 뭐 만드는 것도 혹은 관시라는 걸 사용하는 것도 사실은 상당히 저는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뭐 정말 제가 필요에 의해서 어떤 일을 제가 도저히 감당하지 못했을 때 손을 내밀어서 그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건 너무 행복한 일이지만 실제로 거기에 대한 대가는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중국에서 비즈니스 할 때 사실 조금 더 명확한 건 정말 주는 만큼 받고 받는 만큼 주는 곳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질문 한번 뽑아보고 특히나 이제 현장에서 또 전선에서 뛰시는 분들이니까 생각하는 바를 알고 싶었고요. 혹시 이러한 게 조금 영향이 있는지 싶어서 한번 뽑아봤는데 지금 어쨌든 미국과 중국이 많이 싸우고 있는 형상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내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개별적으로 사업하고 계신 분 부분에서 혹은 직간접적으로 느끼는 영향력 혹은 중국 친구분들이나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듣는 이야기들을 잠깐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중국 입장에서. 대리님 먼저 할까요? 이쪽에. 오전 세션에도 비슷한 질문이 나왔었던 것 같은데요. 저도 아까 오전에서 그 연사분들이 말씀하셨던 것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는 있어요. 미중 무역 전쟁도 되게 중요한 이슈고 공부를 해야 되긴 하지만 그들 중국인들은 당연히 중국이 이긴다고 많이 생각들을 해요. 그 중에도 물론 학자들이나 똑똑하신 분들은 미국이 더 유리할 수도 있다, 뭐 나중에 중국이 어떻게 좀 준비해야 된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실제로 저희 친구들이나 같이 일했던 사람들한테 너네들은 이거를 어떻게 전망해? 라고 하면은 나랑 무슨 상관이야? 라는 대답이 되게 많더라고요. 실제로 제 친구들한테 물어봐도 정말 그냥 뉴스는 보지만 나랑 관계없는, 어떻게 보면은 중국 경제가 너무나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고 개인의 발전이라든지 내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 성장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뭔가 사업에 영향을 받는다거나 그거를 전망을 해서 내가 진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크게 뭔가 노선을 바꾼다는 거 하는 것보다 내가 하고 있는 바로 앞에 일을 잘 마무리하는 것들이 더 중요했지. 그래서 사실은 이런 이슈들 아까 오전에도 뭐 인터폴 총재가 실종됐다느니
한빙빙이 사라졌으면 공산당에서 어떻게 했을까 이런 것들은 사실은 모르겠어요. 저는 한국 언론에서 조금 더 과대해서 보도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 그것보다 조금 더 중요한 거는 저는 균형적인 시각, 한국 언론에서 미중 무역 전쟁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 참고는 할 수 있지만 거기에 따라가지 않고 나는 중국 사업을 하기 때문에 중국 시각에서 어떻게를 봐야 되고 또 공평한 입장에서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계속 생각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네, 남 대표님 한마디 해주시죠. 네, 저도 비슷한 의견인데요. 저런 류의 질문들은 한국 사람들한테 많이 받았고요. 그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저도 답을 얻기 위해서 저희 뭐 주변 중국 분들한테 보면 그들은 전혀 생각이 없는 이런 형태입니다. 다행히 저희 회사는 미국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지 않아서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 보니까 뭐 사실 저 키워드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네, 팀장님 생각 있으시죠? 네. 사실 굉장히 적극 동감하고요. 저도 이런 질문은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오히려 질문을 정말 가장 많이 받고, 마찬가지로 저도 중국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일단 자기네들의 생계가 급급하기 때문에 굳이 국가가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클라우드 업계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미중 무역 전쟁에 뭔가 여파를 받은 거는 없지만 당시 정말 이 이슈가 터졌을 때 몇 군데 그 고객사에서 저희한테 문의를 했었던 게 그 AWS나 Azure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 중국으로 진출을 한 그런 클라우드 벤더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서비스가 어느 날 갑자기 막히지는 않냐 이런 질문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제 담당자들한테 확인을 해서 이제 공식적으로 그럴 일은 없다라는 답변을 드린 적도 있고요. 네, 실질적으로는 네, 중국 사람들은 사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별 생각 없이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별 생각, 예. 제가 중국 관련된 그런 뭐 루머까지는 아니고 약간 그런 약간 화제성에 있는 기사들은 한국에서도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저 제 입장에서도 중국에 있을 때는 사실 전혀 모르고 있던 내용들을 한국 언론이나 한국 미디어를 접하면 갑자기 알게 돼서 주변에 물어보면 걔네들 아직 모르고 제가 우리를 가르쳐주고 이런 상황이야라고 얘기해주고 그래서. 사실 근데 그게 저는 당연하다고 보는 게 해외에서는 그리고 또 저희가 또 중국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중국에서 나오는 이러저러한 일들을 다양하게 저희 관점에서 좀 해석을 하지 않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바깥에서 또 들리는 한국 소식은 또 다릅니다. 한국 내에서 들리는 소식이랑. 그래서 그런 포인트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관점에서 제가 질문에 들어가 있는 건 아니지만 주변에 이제 왜냐하면 중국에서 계속 또 비즈니스 하시고 경험이 계속 있으시고 특히나 접촉하는 게 또 중국인이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개인적으로 중국에서 만난 중국 사람들과의 어떤 에피소드 혹은 하시면서 중국에서만 겪을 수 있었을 것 같다라는 에피소드를 혹시 하나씩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대리님. 에피소드요? 저 학교 다닐 때 일인데 학교 다닐 때 제가 되게 밖에서 뭔가 새로운 걸 찾는 걸 좋아해서 저는 하루에 5일을 수업을 하면은 이틀 반 동안 수업을 몰아서 듣고 나머지 이틀 반은 다른 걸 일을 하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했었어요. 그래서 한 날은 국경절 연휴가 한 10일 정도 된다길래 저는 그때 베이징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다녔었고 오토바이를 타고 여행을 가자라고 해서 그 전달에 제가 활동하던 오토바이 게시판에다가 나 북경에서 남경까지 가고 싶어 나랑 같이 갈래? 라고 불렸는데 다들 션징빙이라 그러더라고요. 미친놈이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제 소개를 막 썼어요. 나는 한국인이고 나 이렇게 왜 가고 싶다라고 했는데 아무도 거기에 대해 소응을 안 해. 저는 결국은 저 혼자 갔어요. 저 혼자 가서 북경에서 남경까지 한 왕복으로 하니까 4,500km에서 5,000km 정도 된 8일 동안 막 달려가지고 왔다 갔다 했는데 그때 되게 무모했었고 재밌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도 지금 한 번씩 힘들 때 생각해보면 아 그때 그런 도전을 했었었고 그런 패기를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당장 뭔가 힘들다고 해서 포기하기가 되게 좀 그렇지 않나라고 제 나름 중국 생활의 좋은 추억 에피소드로 간직은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왜 동참하지 않았을까요? 그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침 8시부터 밤 8시까지 오토바이를 타고 계속 국도를 달린다는 거는 중국인들한테는 네, 정말 이 외국인이 왜 이러지? 근데 저는 그러면서 중국 국도를 달려보면 거기에는 정말 2위안짜리 3위안짜리 그 칼국수 같은 거를
이따만한 대접해 주기도 하고 막 해변가 도시 가면은 12안인데 새우를 이따만큼 뽑아주고 막 이런 것들이 저는 너무 네. 재밌었거든요. 그리고 도시에서 보지 못했던 그들의 삶을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는데 네.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한 번쯤은 해보고 싶은데 또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남 대표님 혹시 중국에서 겪을 수만 중국에서만 겪을 수 있는 어떤 에피소드 있을까요? 중국보다는 중국 사업 초창기 때 최근에 사실은 그 사드 여파 때문에 뭐 화장품 업계가 많이 힘들다라는 표현을 할 당시에 동종 업계 분들이 동남아시아로 진출을 하자라는 그런 그 의뢰를 많이 받았었는데요. 저는 뭐 철저히 거절을 했었던 게 저 중국에 처음 왔을 때 사업과 상관없는 얘기인데요. 네네. 처음 왔을 때 그 제가 한국의 국제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중국에 들어왔습니다. 네. 그 당시에 저희 회사에 직원이 한 명이 있었는데 그 교포 직원이었고요. 그 친구한테 내가 국제운전면허증을 가져왔으니 차로 운전을 하고 싶다라고 했더니 중국에서 참 좋은 학교를 나온 친구가 그 당시에 하는 말이 자기가 이쪽 분야는 잘 모르겠으니까 약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을 주면 확인을 해서 보고를 하겠다. 그래서 직원 진짜 잘 뽑았다라고 고민했는데 이 친구가 일주일 뒤에 와서 저한테 하는 말이 외국인은 일단 국제운전면허증이 통용이 안 되는 나라이고 외국인은 운전면허 시험을 취득할 수 없으니 돈 주고 사야 된다라고 저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얼마 주고 사야 되냐라고 했더니 그 당시 그 친구가 베이징 이공 따시에라는 좋은 학교를 나온 친구인데 그 당시 급여가 월 급여가 2,500 RMB 정도 됐었던 시절인데 3,000 위엔이면 외국인 운전면허를 딸 수 있다. 그 당시 한국 환율로 보면 약 한 40여만 원 돈이었는데요. 근데 뭐 혼자 와가지고 이 직원도 혼자 있으니까 할 일도 없고 심심해서 그럼 알겠고 그럼 중국인 운전면허 어떻게 했다냐 한번 가보자 면허 시험장에. 그래서 이제 그 친구와 같이 이제 중국인들이 필기 시험도 보고 실기 시험도 보는 운전면허 시험장을 갔더니 외국인이 그 나라의 언어로 시험 볼 수 있는 체계가 준비되어 있었었습니다. 네. 그 당시에 그게 2004년 5년이었던 것 같아요. 인지세는 10 위엔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운전면허증이 있으면 실기시험이 면제받아서 필기시험만 보면 운전면허증을 주는 제도였습니다. 저는 그때 뭘 느꼈냐면 사실은 제가 IT 사업할 때 미국에 이 지사를 설립을 해서 1년간 투자받은 돈에 어마어마한 돈을 까먹고 미국 사업을 철수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 당시에 2005년, 2006년대 운전면허 시험장을 가보고 느낀 거는 내가 의사결정할 수 있는 인포메이션 소스가 너무 국한되어 있다는 겁니다. 네. 내가 언어를 잘 못하다 보니까 이 친구의 말만 가지고 할래 말래 기냐 아니냐를 의사결정해야 되지 또 다른 의사결정할 수 있는 포인트가 없었다는 겁니다. 네, 네. 혹 이 친구가 일주일 뒤에 보고를 하기를 사장님 이 부분은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니 뭐 다른 데를 알아보세요라고 네. 보고를 했다 그러면 저는 뭐 또 다른 데 운전면허에 관련된 걸 물어봤겠지만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라고 하면 그게 내 모든 사업을 더군다나 말도 못한 외국인이 중국 사업에 하는 걸 다 말아먹을 수 있다는 걸 그 당시 느꼈기 때문에 최근에 뭐 동남아 시장을 저보고 진출하자고 하는 이 협력업체들이 있으면 이제 중국말 조금 알아듣겠는데 동남아 가서 또 동남아 말을 배우기에는 나도 이제 늙어서 진출을 못하겠다라고 지금 답변을 하고 있는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 팀장님 뭐 혹시 있어요? 네, 저는 사실 어떤 에피소드를 말씀드리기보다 제가 겪은 중국인들에 대한 그런 새로운 이미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한국에서 중국인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않은 게 사실이잖아요. 그렇지만 저는 중국에서 생활을 하면서 만나본 중국 친구들을 보고 느낀 점은 정말 관계가 없는 남한테는 정말 남보다도 못할 정도로 차가운데 조금이라도 관계가 있는 사람한테는 정말 의리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례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사실 그렇게 친한 회사 동료는 아니었는데 제가 뭔가 이사를 갈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제가 이사 간다는 소식을 듣더니 내가 이삿짐 옮기는 거 도와줄까? 사실 이런 질문을 굉장히 생각지도 못한 동료들한테 여러 명한테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딱 그걸 보고 중국인들이 정말 이게
관계가 없을 땐 정말 남보다도 못하지만 관계가 조금이라도 있거나 조금이라도 알면 정말 그 의리가 있다는 거를 그런 새로운 이미지도 있다는 거를 좀 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런 네,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네. 30초 남아서 딱 한 가지 질문 그런 거 있잖아요. 뭐는 뭐다 이런 것처럼 중국과 비즈니스 하기란 타이틀이었으니까 각각 중국과 비즈니스 하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 이거다. 딱 한 마디씩만 하고 끝내죠. 드리님부터. 예, 발표했던 주제 같아요. 중국식으로 해야 되는 것 같고요. 현지화를 해야 되고 내 마인드가 중국화가 되어야 되고 그건 거기에 동화된다는 게 아니라 그들의 방식대로 맞춰야지 내가 생존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남 대표님. 사람인 것 같습니다. 네. 나도 좋은 사람이어야 되고 좋은 사람을 만나면 잘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사실 이제 대표님의 의견을 굉장히 공감을 하는데 결국엔 사람이고 믿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사람이라고 공통적으로 말씀을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사실 여기 계신 저희 모두가 사람이잖아요. 오늘 많은 것 얻어가셨으면 좋겠고 여기 계신 분들과 많이 교류하셨으면 좋겠고 또 다음 저희가 만날 때까지 또 각자의 자리에서 다 열심히 또 잘 지내고 살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상으로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